네, 안녕하세요. 첫 라이브 방송인데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분이 되게 좀 설레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혼자 이렇게 있으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 글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스타 라이브 고퀄 뭐냐고. 아, 저희 회사 제작진 여러분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네, 정말 고퀄이 되었습니다. 아, 피부가 완전 대박은 제가 오늘 이거 한다고 네,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좋아하는 음식이요. 좋아하는 음식은 요즘에 어리굴젓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싫어하는 음식은 없는데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먹으면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은 번데기입니다. 쉴 때는 뭐 하시냐고 서당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권투도 가고 싶고요. 어려운 시기라 못하는 게 너무 많네요.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저희 제작진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은 얼굴에 좀 여백이 있는, 좀 여백의 미를 가지고 계신 그런 느낌. 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백의 미가 있을 듯. 아, 제가 걸어다니는 여백이에요. 근데 좀 약간 부끄럽긴 한데 이게 댓글을 보는 또 재미가 있네요. 근데 예전에는 또 무쌍, 쌍꺼풀이 없는 분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맞고 사실 자기의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둘 중 하나가 자식이라면 애들 괴롭히는 주석경, 집을 나가는 배로나. 저는 자식이라면 다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애들을 괴롭히거나 사실 집을 나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훈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진심으로 가서 같이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또 그런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식이 소중하고 어떤 자식이 좀 덜 소중한 거는 없겠죠. 네. 자고 일어났는데 쌍수가 되었다. 근데 제가 이 느낌을 느껴봤어요. 10대 때까지만 해도 이쪽 오른쪽 눈에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한 20살 때쯤 넘어갈 때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쌍꺼풀 오른쪽이 생겼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성인이 돼서 한쪽이 생기시고 몇 년 후에 또 한쪽이 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몇 년 후에 뭐 나머지 한쪽 눈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한쪽 눈이 있으면 되게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 이제 제작진 분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사연과 글들을 제가 이제 읽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사연들은 너무 좋았어요. 저도 다 읽어봤고, 근데 이제 이게 멘트들을 이제 제 입으로 읽으라고 제작진 분들이 굉장히 혹독한 미션을 주셨는데, 멍멍이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째 그늘을 본 적이 없어요.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윤종훈 배우님이 너무 빛이 나서 그래서 우리 집에는 형광등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집 전기세가 하도 나와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화까지 왔어요. 야, 이게 혼자 이렇게 읽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세고 이게 너무 부끄럽네요. 네, 두 번째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어 이름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조지 아니면 부시 같아요. 제 마음을 조지고 부시니까. 아,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아, 이런 걸 주접 댓글이라고 하는군요. 너무 손발이 오글거려서 두 개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걸 읽지 못하겠고요. 두 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빠, 사랑해. 나 7살이야. 내 동년배들 다 요구르트 마시면서 펜트하우스 봐. 7살 우리 박서연님이네요. 박서연 7살. 아, 요구르트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19금이고 어떨 때는 뭐 15금이고 지도 편달하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채빈님이 종훈 오빠는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진짜 못 읽겠다. 네, 내 심장. 네, 아.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아, 읽지 못하겠네요. 아, 정말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아, 모닝콜을 화상통화 버전으로 해주시면 이제 녹화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군요. 펜트하우스의 하윤철 다정한 버전으로. 네,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아침이야. 이러다 늦겠다. 오늘도 화이팅. 네, 저도 오글오글하네요. 저도 너무 지금 손발을 지금 제가 아 지금 못 뜨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 또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댓글에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카 타임. 셀카 타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진 찍을.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게 혼자 하려니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네. 아, 술 주사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술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아해요. 즐거운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좋죠. 자, 아, 소주 파요, 맥주 파요. 저는 다 잘 마십니다. 소주도 좋아하고요. 양주도 좋아하고요. 주량은 소주는 한 두 병 정도 같아요. 그 이상을 마시면은 좀 술이 술 마시는 느낌.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네, 잘 하고 있는 게 아, 맞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콜릿을 만들려고 네, 재료를 내 앞에 뒀습니다. 말린 딸기, 말린 귤, 시리얼, 견과류를 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탕과 또 초콜릿 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는 느낌도 좀 나고. 근데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판을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이 내일 끝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조금 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반 정도를 초코, 다크 초코로 하고요. 반은, 이쪽 반은 화이트로 채울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리얼을 좀 사부작 뿌려보겠습니다. 저는 좀 어떤 요리든 음식이든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닭도리탕이다 이러면 닭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고, 돼지고기 김치찌개다 이러면 돼지고기가 진짜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별사탕으로 아, 초코 좀 더 넣어야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초코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콜릿이 잘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이렇게 30분 정도 냉동을 시켜야 돼요. 오! 오! 자, 초콜릿 많이 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흰색으로만 써볼게요. 초코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초코볼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사탕을 좀 많이. 정말 초보이십. 별사탕 와장창창. 아니 지금 저도 지금 소매를 걷고 싶은데 저 죄송한데 진짜 소매 한 번만 좀 걷어주시겠어요? 저 잠시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재료를 좀 많이 넣어서 그런데 이렇게 근데 재료를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제가 나머지는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 이거 하나만 먹어봐도 되는 거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사연 소개의 시간인데요. 그 이메일로 우리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다고 해요. 악궁 로이 로아님께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배우님. 저는 은광여고를 다니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피아노 전공을 준비 중인데 시작을 너무 늦게 하게 돼서 남은 2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근데 사실 피아노 전공은 엄마가 원하셔서 하는 거고 제가 정말 정말 하고 싶은 꿈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예요. 오, 저도 성인이 돼서 배우님처럼 꼭 멋진 배우가 되고 싶어요. 배우님, 제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윤철 톤으로 말해주실 수 있어요? 하윤철 톤 어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해! 김민아 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배우님 덕분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고3 바름이입니다. 아, 저희 팬카페 회원분이시네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랜만이라 조금 떨리지만 열심히 적어볼게요. 저는 특성화고 3학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미룰 수도 없이 당장 올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준비한 게 부족해서 너무 불안해요. 심각한 취업난에 이어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배우님이 팬카페에 남겨주시는 글들을 보고 힘을 얻어요. 제가 멋지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면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갈 테니까 YK 미디어 플러스 회계팀에 발음이 특별 전형으로 뽑아주기 약속해 주세요. 지금 이제 저쪽에 대표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대표님 가능하십니까? 지금 OK라고, OK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김혜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윤종훈 배우님. 저는 공대생 4학년 여자입니다. 짝사랑을 8년 만에 시작해봤는데요. 직진녀인 저는 호되게 차였습니다. 밀당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해서 빼빼로데이에 고백하러 갔다가 고백도 못하고 차였어요. 전 운명의 남자를 찾아서 제가 먼저 고백하고 싶은데 인생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24년째 발렌타인데이에 혼자네요. 사랑에 대해 이제 드는 생각은요, 한 남자 아니면 한 여자에 너무 얽매여서 그러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한빈 님이, 안녕하세요, 배우님을 정말로 좋아하는 중학생 발음이입니다. 저희 또 카페 중학생 발음이 님이 오셨네요.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고생하시고 돌아오시는 아빠를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회사 일을 잊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한빈님도 아마 아버님께서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시면 피곤한 발을 한번 닦아드리면 큰 감동을 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종훈 배우님과 몇 년 전 MBC 드라마를 같이 촬영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알죠. 제 사연은 지금보다 좀 더 윤종훈 배우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지금도 친하신데 왜? 여기 이 팀 분들 이제 조명 감독님이랑 해서 아마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같이 모임 자리가 있으면 함께 뵙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랑도 연락해.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윤종훈 씨 열렬한 팬 박수현입니다. 윤종훈 배우님 나오신 작품들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내일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사연만 이제 받았으니까 또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에 저도 편지를 한 장 써왔어요. 팬분들께 전하는 편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라이브 방송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로가 점점 쌓이고 힘들어지는데 오늘의 라이브 방송이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의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해준 우리 회사 제작진 분들과 방송에 찾아오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더 듣고 소통했어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 되었는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나아지고 더 좋은 날,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뵈요. 오늘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유, 좀 부끄럽네요. 아, 헤어질 시간이 왔는데요.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